네, 안녕하세요. 라이징 썬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그 사람은 나와의 재회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별하신 분들이 마음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상대방께서 또 나와의 재회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1번에서 5번까지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번호 하나를 각자 골라주시면 되고요.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알아서 절충해서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지만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이 리딩이 좋게 다가갈 수도 있는 반면에 또안 좋게 다가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에 쓰지는 마시 에, 어,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만 이렇게 봐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저는 첫 번째부터 이렇게 리딩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1번 리딩 해드릴게요. 네, 상대방이 나와의 재회를 바라고 있는 건지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상대방은요, 여러분하고의 재회를 이렇게 바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방의 그 마음에서요. 우선 상대방은요, 좀 이기적인 좀 사람인 것 같아요. 지극히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하시고, 자기 주장도 강하시고, 고집도 세고. 그래서 상대방께서는 자신의 말을 믿고 잘 따라와주는 그런 성향이 상대방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분의 상대방하고 연애를 하셨을 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맞춰주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 아무래도 두분 간의 관계에서는 여자분께서 남자분을 굉장히 많이 잘 믿고 따라가 주었다라고 입화돼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께서는요. 여러분하고의 헤어지기 직전까지 어떤 누군가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 여러분들이 배신이나 배반의 그런 감정도 느꼈다라고 입화돼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께서는요, 현재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불안해하세요. 여러분하고의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마음이 커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이분한테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는요, 여러분하고의 다시 시작을 하더라도 불안한 심리 속에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헤어져도 미련이 굉장히 좀 많으신 상태이고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미련이나 집착도 보이고는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두 가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은 의미가 없는 사랑인가, 버려야 되나 이런 마음, 또는 순수한 사랑을 다시 하고 싶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 두 가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적 갈등이 좀 심하다라고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우울하고 외롭다라고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께서는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분이 다시 연락을 해서 온다거나 갑자기 방문을 한다거나 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다시 와도 자기 중심주의 성향을 그대로 또 보이실 것 같아요. 너는 내 말을 좀 믿고 따라와. 왜내말 듣질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고집을 여전히 내세울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황이 볼 땐요, 자신을 좀 추종을 해주고 좀 믿고 따라와주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직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이 만약에 이분과의 재회를 하신다 하시면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고 뭐 넘어가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결정을 내리고 관계를 정리를 하시든지 다시 만나시든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컵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거진 동전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여러분하고께서는 지금 현재 감정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관계를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면에서 두 분이 좀 다퉜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신경을 다시 써야 된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도 여기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요, 쉽게 빨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좀 신중하고 좀 오래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린다라고 이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가까운 미래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연락이라든가 소식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여기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지금 그런 현실적으로 이분이 생각을 해보실 때 이분은 그렇게 마음이나 뭐 그런 현실적으로 썩 여유롭진 않아요.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이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여러분들하고의 그런 현실적인 바탕에서 서로가 좀 많이 돕고 의지하고 서로가 좀 많이 기댔던 그런 관계였거나 아니면 남자분께서 여자분한테 좀 많이 의지를 했다던가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맞춰주고 의지를 했었다라고 이 카드는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재는 마음이 좀 공허하고 우울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다시 연락을 온다 하면 여러분들은 또 심적 갈등이라든가 해서 고민이 또 굉장히 또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는 제가 이 카드에서 봤을 때는 두 분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보라색 같은 경우는요. 어떤 색이랑은 좀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 뭐 사랑을 빠지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 카드에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현재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이성만 다가오고 그리고 본인의 마음 또한 쉽게 마음을 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은 연애도 잘안 되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상대편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그 누군가와의 새로운 시작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으세요.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상대편하고의 사랑에 대해서 의미 없는 사랑인가, 내가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나,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되나, 그 고민만 지금 계속 하고 계신다라고 이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상대방은 분명히 연락은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자신의 심리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연락은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하고의 재회는 충분히 생각은 하고 계신다예요. 과거에서부터 이어온 인연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해서 이분은 연락을 하고 싶어 해요. 결론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된다. 그리고 이분은 아직 많이 불안하다. 여러분들은 심적으로 좀 많이 공허하다.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그런 어떤 뭐 현실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배반을 당했다,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각자의 사유마다 다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안 기다리시던 여러분이 알아서들 각자 이 결정을 좀 내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2번 분들 리딩해 드리겠습니다. 2번 분의 상대방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런 재회의 감정은요, 충분히 있으세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시 연인으로서 재결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여기서 충분히 상대편에서는 충분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약간 적극적인 그런 성향 그런 것도 여기서 그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참 적극적이고 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참 잘해줬던 여자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렇지만 현재 이분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은 연락하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보여지겠거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분이 일에 대해서든 뭐 현실적으로든 좀 부담감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의 다시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좀 불안한 심리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 분의 상대방께서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과의 다툼이라든가,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심리 속에 지금 많이 자제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분들께서는 그래도 이별에 대해서 잘 이겨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많이 아팠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감정은 어느 정도 많이 좀 누그러진 상태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상대방을 굉장히 오랫동안 좀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아픈 감정을 좀 잊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들, 어떤 그런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의지를 해줬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조언을 해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상처는 어느 정도 좀 아물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상대방하고 다시 함께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다시 이분이 연락 온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은 또, 상대편이 여러분을 또 속이지는 않을까, 거짓말하고 기만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으세요. 그렇지만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여전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마음에 굉장히 좀 다재다능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분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레드로 나왔거든요. 이 레드라는 것은 다툼도 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 어떻게 보면 증오라는 감정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깊어지면 또 증오라는 감정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상대방 분께서는 여러분들하고의 그런 의견이나 대화가 좀안 됐던 것 같아요. 헤어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부분, 자신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잘 믿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는요, 여러분을 좀 짝사랑하고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라고 상대편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심적으로. 여러분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리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혼자 지금 나 혼자 너를 짝사랑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분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번 분하고의 재회는 바랄 수는 있지만 이분이 다시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좀 다시 좀 힘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분하고 상대방과 만났을 때좀 힘든 시기를 좀 오랫동안 겪어가면서 좀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난한 연인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는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심리도 여러분들도 좀 많이 가지고는 계세요. 그리고 상대방도께서도 지금 경제적으로 썩 여유롭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연락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떤 곳에 몸이 좀 메어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더라도 본인은 여러분들한테 메어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카드는 뚜렷한 결과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단지 상대방이 나와 재회를 하고 싶은가라는 거기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요. 상대방께서는 여러분하고 재회는 충분히 하고 싶어 해요. 일하는 중간중간 여러분들 생각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 혼자 짝사랑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하시고, 연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다리다가 어떻게 보면은, 지친 마음에서, 이 사람이 연락이 오더라도 또 다시 나를 속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도 가지고는 계시는데요. 각자의 사유마다 다 틀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상대방하고의 그런 재회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 사유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결과로 봤을 때, 결과로 말씀드리면, 이번 분의 상대방께서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혼자 짝사랑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경제적인 면이나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올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카드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좀더 좋게 리딩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카드에서 보여진 게 여기뿐이라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해 드릴게요. 3번 분의 상대방께서는요, 우선 상대방께서는 여러분하고의 다시 만나고 싶어 해요. 아주 절절하게 만나고 싶어 해요. 3번 분들은 결과가 정말 좋게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놓고 싶지도 않고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순수하게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도 굉장히 강하시고, 여러분들은 상대분한테 표현을 굉장히 좀 잘하셨던 분 같아요. 신념도 굉장히 강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관계를 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생도 좀 많이 하셨다, 나름 마음 고생도 좀 하셨다라고 여기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는요, 지금 과거의 사람을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추억을 하세요. 그리고 충분히 화해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다른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다른 새로운 누군가보다는 지금 3번 분하고의 오히려 만남을 더 기다리고 있고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하고의 이런 관계를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연락이 좀 빨리 오실 수도 있겠다. 이분이 그런 마음을 좀 먹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하고의 미련이 굉장히 많으세요. 과거를 뜻하는 추억을 하는 카드가 두 개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재회를 원하는 카드가 여러분 못지않게 이분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컬러를 보면요.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편이 생각하는 마음인데요. 선과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선인데, 다시 만난다는 인연의 세계예요. 그래서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나 뭐 직장이나 뭐 학교 동료 뭐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만났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운명의 카드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상대편을 기다린다 하시면 충분히 재회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상이나 이런 꿈을 좀 실현시키겠다라고 이분은 의지도 좀 강하게 보이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연락을 좀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고, 이분이 상대방에서는 여러분들을 대하는 마음에 많이 인내하고 참고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이별의 사유는 여기서는 제가 잘 보여지진 않지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상대편을 하셨을 때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나한테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잘해주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분의 상대방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을 하고 여러분들 또한 나 혼자 짝사랑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심리에 좀 외부와 좀 단절된 상태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견디고 계신 것 같아요. 인내하고 많이 좀 참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원하는 사람하고 충분히 재회는 이루어진다. 서로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만남을 할수 있겠다라고 이 카드에서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 집까지 믿어라, 신의 뜻이다, 그런 이상이 실현된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T카드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기다리시면 상대방분께서는 정말 빨리 연락 오실 것 같아요. 3개월 안에 충분히 재회 가능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재회를 바라는 카드가 이리 나와 있다 하면, 이 위에를 보면 거진 전반적인 카드가 상대방께서는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볼때 그분이 생각하는 마음에서 볼때 오로지 3번 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커요. 보통 이별의 사유 같은 경우는 뭐 상대편의 어떤 실수나 양다리에서 많이 헤어진다고도 하던데, 뭐 이분은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상대방 분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지금 굉장히 월등하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기다릴만 하시고, 여러분은 이분이 연락이 오면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인연을 다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고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지치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기다리시면 충분히 이분한테 연락은 오시겠다라고 보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행동을 취하겠다, 그리고 연락을 하겠다, 그런 의지도 보이고 그런 마음의 색도 이렇게 잘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재회는 가능하시겠다. 이 카드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우선 3번 분들은 너무 결과가 좀잘 나와서 저도 좀 힘이 나네요. 네, 그럼 3번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4번분들 리딩 해드릴게요. 현재 4번분들께서는 재회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시겠죠. 4번분의 상대방께서는 여러분들이 결혼까지 좀 생각하셨던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 소개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셨지 않았나라고 이 카드에서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우선 3번 분의 상대방께서는요, 조금 약간 냉정한 상태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조금 많이 좀 돌아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불신하는 마음이 좀더 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의 그런 만남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이별을 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인연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어느 정도 내리신 것 같아요. 너하고의 사랑 이미 시작할 거다 시작하고 완성을 끝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누군가를 지금 만났다라고 이 카드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니면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3번분의 상대방께서는 굉장히 좀 안정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4번분을 좀 잊으시려고 좀 많은 노력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뭐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좀 목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뭐 일회성 뭐 밥을 먹든 뭐 술을 먹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잊으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누군가를 새롭게 좀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좀 닫고 오히려 4번분의 상대방을 더 기다리고 지금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재회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4번분의 상대방께서는요, 여러분들하고의 사랑은 그냥 아름다웠다. 근데 더 이상의 시장은 없다라고 이분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분이 다른 누군가를 사귀고 있다고는 이 카드에서는 보여지진 않고요. 일에 대해서 오히려 좀더 책임감을 좀더더 가지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이 카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4번분의 상대방께서는. 그리고 여러분한테 다시 한다고 한들 또 다투거나 또 불신을 한다거나 그런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의 카드에서는요.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겠다. 재회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여기서는 아직 보여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실망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재회가 되나 안 되나 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재회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잠깐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3번분의 상대방께서는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아픈 마음은 좀 많이 좀 치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심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별을 잘 견디고 계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시지만 이렇게 막다른 상황에 자꾸 감정이 내몰리면서 호공이 좀뜬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현재 사랑에 좀 빠지기 힘들어서 연애도 힘들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은 싫고 좋은 게좀 분명한 사람이라서요. 지난 사랑에 대한 그런 사랑만큼 새로운 사랑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깊은 감정을 현재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네. 근데 상대방은 좀 많이 좀 그렇네요, 제가 봐도. 오늘의 이 카드를 봤을 때 상대방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를 한 느낌이라서 제가 봐도 좀 그렇거든요, 이 카드에서 볼 때는. 그리고 상대방께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잘 지냈으면 앞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너가 새로운 일을 뭐 시작을 하든 뭐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든 너가 좀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좀더큰것 같아요. 아직은 좀 그래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대를 하시고 이렇게 고르셨겠지만 아직은 이 카드에서 여러분들하고의 그 관계가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사랑이 나타나면 오히려 상대방보다는 더 좋은 사람이 오히려 더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여기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잘 추스려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5번 분들 리딩해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께서는 상대편으로 통해서 굉장히 심한 심적 고통과 아픔이 굉장히 대단하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상대편이 분명히 여러분한테 큰 실수를 하셨을 거예요. 이 카드에서 보면 양다리나 삼각관계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10개의 칼을 맞으셨다.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그런 증오가 심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다투셨다라고 여기서부터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혼자 고립된 마음, 여기서도 왜 이렇게 혼자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편께서는요, 또 지금 많이 후회하고 아프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의 지금 당장은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단지 여러분들을 그냥 지켜보고 그냥 관망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께서는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든 회사 사람들하고 어울리든 뭐 술자리를 통해서든 자신의 마음을 좀 치유하기 위해서 상대방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또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굉장히 아프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정적인 이런 관계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좀 많이 좀 차분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 마음이 좀 보수적인 거죠. 여러분한테 상처를 주면서 자신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누르고 억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여러분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심한 그런 아픔 속에서 상대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좀 알아봐 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존심도 세서 웬만한 사람들 다가와도 여러분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께서는 여러분하고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정직한 마음은 처음에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뭐 제3자나 뭐 아니면은 방해꾼이 나타나서 여러분들하고의 관계가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분이 재회를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아무래도 들게 하려 하면 이분 스스로도 그런 스스로 좀 깨우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액션보다는 일단 마음은 반반이에요.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힘들어 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잘 절제를 하고 있는 이런 마음으로 볼 때요. 아직도 이분은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좀 많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많이 그 사람이 믿고, 그 배신으로 통해서 상처를 좀 많이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지금 상대방은 서로가 지금 마음을 조금 더, 상처를 치유를 하고 시간을 좀더 지나갈 수 있게끔 기다리시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현재의 상황에서 두분다 지금 재회를 바라기에는 지금 심적으로 서로가 굉장히 한 사람은 너무 무겁고 한 사람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아프고 힘들고
증오스럽고 어쩔 때는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재회나 그 사람의 연락이 오기까지는 좀 시일이 좀 많이 걸리시겠다. 분명히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잘못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들에 대한 죄책감 충분히 있으세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상대방은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게 리딩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카드가 지금 그러하네요. 완전히 끊을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반반이에요. 상대방 분께서는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 반,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반, 그리고 여기서 그냥 냉정하게 자신의 감정을 잘 누르고 그냥 지켜만 보겠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5분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